속보입니다. 결국 19호 태풍 성과, 20호 태풍 레샷, 그리고 21호 태풍 하이탄까지 일본 열도를 위쪽 도쿄에서부터 아래쪽 오키나와까지 이 강타를 하면서 일본 열도는 최악의 폭우와 홍수 사태로 정신이 없는 멘붕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10월 19일까지 일본 오키나와 나하 국제공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660km가량 떨어진 해상에 자리하고 있었던 92호 열대우라는 대하여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의 태풍 상황판 홈페이지를 보면 10월 20일 오후 1시 현재 업데이트된 상황을 보면 92호 열대우란이 TD25W라고 표기되어 열대 저기압이 되었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TD25W 태풍 날개가 이번에도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할 것이라고 전 세계 기상청들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10월 20일 저녁 정도에 한국 기상청에서는 열대저압부의 태풍 통보문 발표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미 일본 열도 내륙의 지반들이 14호 태풍 남마돌, 19호 태풍 선가, 20호 태풍 내산, 21호 태풍 하이탄까지 계속되는 태풍들의 일본 직격을 통하여 일본 열도의 지반은 그 충격파를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토양 액상화 현상, 즉 지반이 진흙처럼 되는 현상으로 지반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전문가들이 최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열도 전체는 계속되는 분발 지진과 태풍으로 인하여 지금 일본 뉴스에서는 소사가 막 쓸어 내려가고 있는 이 영상들, 그리고 이 나무들이 토사와 함께 밑으로 낭떠러지로 함께 추락하는 영상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뉴스를 보면 2층짜리 건물은 회사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완전히 다 메모리 되어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흙탕물이 빗물을 타고 이 아파트 도로로 흘러넘치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오키나와의 이 수족관들은 이 아무래도 수산시장이다 보니까 활어들이 있는 그런 수족관 쪽이 산소 공급이 끊기면서 활어들이 폐사 위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이 오키나와는 지금 일본 자위대도 지금 대민 지원에 나선 상태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한눈에 봐도 이 피해가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 정도로 이 영상들을 보면 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특히 오키나와의 최근 산사태나 싱크홀 등 비 피해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최근 계속된 폭우로 인하여 오키나와의 시간당 450mm가량이 집중적으로 내렸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비라는 것이 사실 하루 종일 450mm 내리는 거랑 1시간에 450mm 내리는 거랑, 그러니까 450mm라고 하면 최대 강수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빈도로 따지면 이 100년 빈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최근 굉장히 많은 거의 100년 빈도의 호우가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싱크홀이라든가 산사태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450mm 이상의 집중호우 때문에 결국은 호송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 함수율을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있던 토속류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소위 말하는 이 슬라이딩이 발생을 하는 영향이 컸고, 또 한 가지는 이 싱크홀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지하수의 수위가 변하면서 이 동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싱크홀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 일본 오키나와는 이 최악의 상황을 10월 20일 현재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전 사태도 계속하여 발생 중인데 이 오키나와에는 만여 정도 되는 가구가 정전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전 피해를 복구하는데 오키나와는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 열도 전체에 내리는 비와 지진들로 인하여 비가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높은 쪽에서 계곡 형태로 물이 내려오면서 응력이 집중되는 곳, 이런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이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토성류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이 산사태가 우려될 만한 이 지역에 사시는 일본 분들, 특히 오키나와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일본인들은 왜 일본 기상청은 한국처럼 미리미리 태풍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태풍 경로와 위력도 모른다면서 일본 기상청에 대하여 오버청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으며 9월부터 계속되는 이 군발 지진에 대하여도 지진 알림 문자도 제대로 못 날리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 기상청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계속하여 지진에 대한 오보와 이번에는 태풍에 대한 오보로 일본 기상청이 큰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대지와 물폭탄으로 재난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이 빗나간 예보와 늑장 경보 등이 빼닮았고 이 상처받고 밤새 불안에 떨었던 것은 이번에도 일본 국민들이었다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게 했고 일본 정부도 공식 사과를 하였으나 사과로 이러한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사그러질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 정부에서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을 허용하면서 엔저 현상과 더불어 많은 해외여행객 유출을 희망하고 있던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오키나와에 최근 계속된 폭우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오기는커녕 일본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마저 오키나와 여행을 기피하면서 오키나와는 태풍과 여행객 급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엔화 약세로 인하여 일본의 가계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2010년에 이 5%를 조금 넘었던 이 외국인의 일본 국채 보유 비율이 작년 2021년에 13.4%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뜻은 만약에 최근의 세계 경제 위기 상하에서 엔저 현상과 이 맞물려서 일본 경제가 위험해진다면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일본의 국채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최근 엔화의 가치는 20% 이상 넘게 급락하고 있기에 일본인들이 일본 국채를 위기시에 매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외 자산을 반대로 구매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해외의 유명 통신들, 일제 블룸버그라든지 CNN 등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누리꾼들은 앞으로는 미국, 유럽 등의 외국 기상청 정보만 믿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은 일본의 엔저 현상과 맞물려서 일본 경제에도 큰 도미노 붕괴 현상을 만들 수 있는 일본의 최대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